진천에 이어 청주 한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가금류 391만 여 마리 살처분을 기록한 지난 2016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오리 농장 앞 진입로에 출입을 차단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농가와 관련 시설의 소독 등으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 살처분은 뭐 렌더링 작업이라고 해서 그 작업 포커스는 그 차량이 열처리 작업하는 거 있다고. 지난 3일 이 농장에서 오리 폐사체 30마리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 진천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일주일여 만에 도내에서 두 번째 발병 농가가 확인된 겁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1만 2천 마리는 긴급히 처분됐지만 주변 500m 이내 같은 종류의 가금 농장은 없어 추가 처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방역대 10km를 설정해서 여기 속한 가금 농장들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처분 범위는 무슨 500m 내에 추가 농장이 없어서 추가 살처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진천의 한 오리농가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로 인해 반경 1km 이내 3개 농가에 있는 가금류 11만 9천여 마리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됐습니다. 진천에서 청주로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난 2016년 85개 농가에서 391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AI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이해한다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기름값도 두려워졌죠. 사료값도 두려워졌죠. 가고 나누니까 병아리 값도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거를 공제를 해버리면 저는 작년 기준에서 준다. 병아리 값, 사료값은 올해 기준에서 준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야, 앞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확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검출지역 방역대에 있거나 발병농가와 연관이 있는 도내 44개 가금류 사용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